네, 안녕하세요. DC입니다. 자, 오늘 카톡이 와서 저한테 배운 학생이 회사를 갔는데, 뭐, 어째 그리냐면서, 카톡이 왔는데, 제 개인 카톡으로 온 거로 봐서는 아마 옛날에, 아주 옛날에 배운 애 같아요. 한 3, 4년 전에. 사진을 본 여자인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기억을 못해. 거의 강의를 이제 한 올해 17년 내에서 한 6년 차 접어드는데 한 수백 명의 학생들을 오프라인 온라인 말고 온라인 한 줄 제가 얼마 안 됐죠. 오프라인으로 거의 수백 명 가르쳤거든요. 제가 다 기억을 못하죠. 근데 꼭 여자애들은 이게 회사 가서 모를 때만 연락이 와요. 평소에는 전혀 그냥 남이다가 남자애들은 그나마 좀 평소에 선생님 뭐 하세요? 뭐 잘 지내냐면서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카톡도 오고 이제 스승의 날 때 학교로 찾아도 오고 이러는데 여자애들은 그냥 남이야. 남 그냥 그냥 졸업하면 남이에요. 진짜 여자는 어머님들이 말하지만 그러니까 뭐 시집 보내면 망고 남이라면서 진짜 이 학생들은 그냥 졸업시키면 남이에요. 남. 꼭 모를 때만 이렇게 연락 오고 평소에는 전혀 연락 없다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모르겠다니까 우선은 나한테 배워놓고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자체가 참 제 정규 강좌에서는 다 가르쳐주거든요. 이게 응용력이지. 이거를 제가 확대를 다 못하겠네요. 회사 도면이기 때문에 이게 저작권 때문에 확대는 다 안 하고요. 어디 회사인지 안 나오네. 이게 뭐 파이프 그런 건축 도면 같아. 얘가 건축 제가 건축 가르칠 때 배운 애거든요. 아마 한 몇 년 전이니까 이제 취직한 지 이제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이건데 이거 어째 그래요.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그냥 이게 응용력이에요. 막 후아지죠 이렇게. 야, 너 저렇게 그래요 하면 뭐 안 가르쳐 줬다고 우기겠지만 분명히 저는 뭐 모든 회사에 나오는 도면들은 2D 기초 강좌 때 다 그림 가르쳐 주지만 응용력이지. 이거 무료 강좌를 올려놨을걸요. 제가 이게 어딨냐면 정규 강좌 미리 보기에 보면 여기 보면 디바이드 매주얼 이렇게 있죠. 이게 이제 아무 선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아예 뭐 이게 이거를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안 배운 사람들도 있고 나누기랑 나눌 때 쓰는 거랑 그럴 때 쓴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고 전혀 회사 가서는 그렇게 안 씁니다. 이거는 제가 맥스를 보여주는 건데 이게 캐드에서 이게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면 아실 거예요. 이게 나누고 나누는 거예요. 디바이드랑 매주얼한 게 그 디바이드 매주얼이 뭐냐면 디바이드는 이제 정확하게 저렇게 몇 등분을 할 거냐 이제 그렇게 쓸 수 있는 거 등분해 주는 거고요. 디바이드 맥스에도 디바이드라는 명령 하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메주얼은 이제 스페이징 툴 같이 맥스에서 정확한 거리마다 이제 몇 등분을 할 거냐 이게 뭐 10이면 메주얼은 5라 하면 5 이제 딱 거리 5마다 이렇게 등분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아예 디바이드 메주얼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유튜브 강좌 요거를 엄청 길어요. 50분이나 되죠. 이 간단한 명령을 50분이나 강의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학원에서는 이렇게 못 배워요. 강의를 50분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맥스랑 이제 맥스에서는 이렇게 쓰고 이제 다 보여주기 때문에 강의가 긴 건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시면 절대 디바이더 매주얼이 뭐 나누거나 그럴 때 쓰는 명령이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자, 뭐 이건데 간단하죠? 그냥 대충 좀 비슷하게 스플라인으로 이래 되겠다 치고 저기 막 이렇게 그냥 되겠죠. 그냥 대충 그려볼게요. 제가 무슨 최대를 손 놓고 지내가지고 아 이거 인벤터가 한다고 4? 좀 스캔의 손속도가 너무 느려졌어요. 이게 요즘 캐드 안 한지가 지금 두 달이 다 돼가네. 어셈블리 강좌 만든다고 인벤터만 손에 잡고 이게 프로그램을 여러 개 하다 보면 여러분 이게 막 헷갈려요. 나중에 저도 제가 한 8개 다 하잖아요. 맥스도 하고 솔리드웍스도 하고 포토샵 일러스트도 하고 프리미어도 하고 이게 나중에 한 개만 또 하다 보면 한 개 또 까먹고 헷갈려 이게 또 객체 선택하시고 블럭으로 만들어야겠죠. 이름은 제가 1이라고 했습니다. 선택점을 중간에 찍으셔야 돼요. 중간에 중간에 기준점을 그 다음 확인 재정이 그냥 블럭이 됐죠. 얘는 필요 없어요. 쉬우면 돼요. 얘는 아무리 저렇게 이렇게 되려면 매주 올라야 돼요. 매주 올라 이 간격을 알아야겠죠. 저는 이 아까 그 간격을
이제 4로 했거든요. 4. 그럼 4로 했으니까 4로 하면 되겠죠. m이 그 간격이란 게 뭐냐면 이 옵셋 간격, 이 간격이에요. 이 간격만큼 딱 적어줘야지 이렇게 딱 맞게 나와요. 얘는 매주얼로 디바이드를 하면 안 돼요. 매주얼 한 다음에 m이 선택하고 블럭 b 엔터. 블럭이 2번이었죠. 1번이었죠. 1번. 얘는 정렬하셔야 돼요. 정렬해서 이렇게 나와요. 정렬. yes 하고 세그먼트 길이가 4였죠. 저는 4. 엔터하면 이렇게 쭈르르르르 따라가면서 그러시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 이렇게 그리는 게 이렇게 되는 거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그리면 돼요. 디바이드 매주얼 그릴 때 쓰는 그렇게 명령어라. 뭐 그 뭐 나누고라 그런 명령어는 아니라 뭐 이게 뭐 이게 기둥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차가 될 수도 있겠고 그 전기공사처럼 아니면 뭐 별의별 다 될 수 있겠죠. 구멍이 될 수도 있겠고. 응용 캐드는 한 개 배우면 한 개 배운 게 아니라 열 개 배운 거니까 응용력이 뛰어야지 배울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그리면 되겠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저희 제자님아, 아시겠죠? 자, 어찌됐든 제이카페즈랑 유튜브 주소에 생각하셔가지고 많이 가입들 해주시고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